안녕하세요. 닥터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등에 주베르크 볼륨 주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손등에 너무 볼륨이 없어서 이제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이렇게 뼈가 드러나 보이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손등에 많이 살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뼈가 많이 좀 이제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베르크 볼륨으로 한번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필러 시술은 손등에 했을 때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주베르크 볼륨을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손등에 한번 제가 시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손등에 제가 주사할 여기 주베르크 볼륨들이 준비되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빼서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손에 뽀득뽀득하고 캐뉼라로 이렇게 시술이 들어갈 거라서 캐뉼라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마취를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캐뉼라 들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주베르크 볼륨이에요. 이렇게 캐뉼라 들어간 거 보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1cc를 다 넣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약물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제 다음 옆자리로 해서 또 1cc 넣어볼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이제 진료 전에 빨리 하려고 손에 마취 크림 안 바르고 하는 건데도 솔직히 별로 안 아파요. 마취 크림 바르고 하시면 진짜 편하게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2cc 들어갔고요. 다음 3cc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3cc 들어갔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4cc. 그래서 한 병이 저희 9cc이기 때문에 남은 0.5를 여기 조금 부족해 보이는 곳에다가 더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손등 주베르크 볼륨 반병 4.5cc 시술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시술 직후에도 아까 캐뉼라가 이렇게 들어갔던 이 바늘 자국 외에는 크게 막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 없고요. 뭐 시술을 해도 손 움직임에도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저처럼 손 많이 쓰시는 분들도 큰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주베르크 볼륨 손등도 얼굴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 달 간격으로 3번 시술해 주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손등에 너무 살이 없어서 볼륨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셀프 시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상 닥터우드리였습니다. 안녕.